네, 오늘도 덥겠습니다. 연일 덥다는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벌써 13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 지역이 주의 수준으로 내려간 곳도 많지만 여전히 창원을 포함한 경남 9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어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겠고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때는 5에서 50mm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피서지로 떠나신 분들은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의 피서객들은 한 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양산 33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사천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산청 32도가 전망됩니다. 오늘 해상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천문조의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꺾일 줄 모르는 이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